우한 왕언니 이미애가 전하는 말.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애입니다. 우한 왕언니라는 닉네임이 아직 저한테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원숙한 미가 보이고 예전에 서정주 시인이 쓴 시에서도 국화꽃 나오잖아요. 그렇게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품위가 있고 향이 진하지 않지만 그윽한 그런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에게 선물해라.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에게 선물해라. 어머, 코치님, 돈 얼마나 쓰는지 기록하고, 돈 아끼고, 적금 들고, 커피도 가급적이면 비싼 거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물하라고요? 돈 쓰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안 쓰고 살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안 쓴다고 안 써지나요? 매달 나가야 하는 돈들, 통신비도 있고요. 관리비도 있고요. 또 가끔은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줘야 되고요. 또 무슨 날이면 조카한테 어린이날이라고 봉투도 줘야 되고요. 또 불현듯 식구라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대부분 왜 가계부에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을 모아놓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레딧카드를 쓰기 때문에 미리 돈을 당겨 쓰는 거죠. 외상입니다. 외상. 지금 당장 쓰고 다음 달에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얼마를 써도 되는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될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회사 경리사원인가? 나는 식구들 뒷바라지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즉 본인들이 너무 불쌍해집니다. 본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집니다. 즉 사는 재미가 없어지죠. 이럴 때 뭐가 오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상대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애들이 싫어질 수도 있고 남편의 무능력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데도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매달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 칭찬이 말로 하는 거는요, 정말 5분만 행복합니다. 5분만. 그런데 물질로 하면요, 그게 오래 갑니다. 오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로 하는 상도 주고요, 물질로 하는 상도 주셔야 돼요. 그 금액은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짜리를 살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이 아니라 세 달에 30,000원을 살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매달 돈을 따로 통장을 모아도 되고요. 아니면 매달 선물을 사셔도 됩니다.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데 그 선물은요, 생필품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책도 아닌 것 같아요. 책 말고 뭔가 좀 스페셜한 거. 그냥 맨정신으로 사기보다는 누가 선물하면 좋은 것들. 좋은 것들. 내가 돈 주고 사기는 조금 그렇지만
누가 날 줬어. 내가 너무 행복한 것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놓으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혼 때 혹은 아이를 막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경력단절 여성이 돼서 별안간에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남편이 벌어다닌 돈 중에서 몇만 원을 제 상품으로 따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됐겠지만 가끔은 저를 위해서 음악 CD 한 장을 사기도 하고요. 가끔은 저를 위해서 아주 비싼 액자를 사기도 하고요. 가끔은 저를 위해서 예쁜 꽃을 사기도 하고요. 그거를 걸어놓거나 그거를 보면 한 달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집 장식장에 그런 것들이 다 나란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 남편 때문에 화났을 때 나를 위해서 산 거구나. 이거는 우리 아이가 학교 갔을 때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본인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행복은 말도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해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선물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면요, 남편도 좋아하고요, 자식도 좋아하고요, 부모님도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웃는 엄마, 행복한 엄마, 본인의 삶을 사랑하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샤론코치 이미혜였습니다.